크리스찬은 당연히 착하고 선해야 하지만 이가 호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요즘 나랑 되게 안 맞고 나를 좀 힘들게 한 친구가 있거든? 근데 걔를 끊어도 될지 모르겠어. 언제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끊어도 되나 싶고, 게다가 너 때문에 걔가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전에 사물현상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당연히 착하고 선해야 하지만, 이가 호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일단 그 묵상한 본문 내용이 뭐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네 일행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돼. 그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당연히 빨리 사울을 죽여라.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다윗을 부추기거든?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줘. 어때? 네가 같이 목숨 걸고 도망 다녔던 부하라면 어떨 것 같아? 나였으면 답답해 죽었을 것 같아. 아니, 저 말이 왕이지. 나한테 그냥 적인데. 지금 적 위한다고 자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 도망 다니는 우리 생각을 안 해주는 거잖아. 나였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고, 이건 착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 뒷내용을 읽으면서, 와, 진짜 다윗, 진짜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느낀 게, 다윗은 단순히 사울을 살려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아. 도망가는 사울을 붙잡고, 나, 너 죽일 수 있었고, 어떤 인널 죽이라고 했지만, 난 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난 너에게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적확히 이야기해. 나는 너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인식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선해야 돼. 착해야 돼. 아니, 너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원수마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호구 잡히란 말은 절대 아니야. 대가 없는 사랑을 지향하지만 이가 나를 갉아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다윗은 이렇게 선한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호구 잡히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본인을 깎아내지 않았어. 나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주님에게 구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확신한 다윗의 믿음에 있었다고 생각해.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자부심. 그러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엎드려 절까지 할수 있었겠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으로 선하되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린 주님의 자녀니까. 정리하자면, 우린 당연히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호구가 되라는 건 아니다. 나를 깎고 상처 주는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근거한 선함을 택하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알겠지?